자,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미래 SS에도 계셨었죠? 아니요. 아니. 아닌가? 말이 잘못 나와서 그냥 취소를 하세요. 자꾸 거기서부터 뭔가 역할. 아, 이 방송이 잘못된 버릇이야. 자,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네.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의 뭐 워렌 버핏, 저는 이런 저 표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아니, 워렌 버핏이 미국의 강방천이죠. 어떻게 강방천 회장님이 한국의 워렌 버핏이 하려고부터. 정말 세계에서 성공한 투자자 99인에도 들으셨던 우리 강방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유, 아이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저 CM 나갈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뵈면은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데. 네. 항상 저보다 젊게. 네. 아, 패션 감각이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침에 이제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뭐 시장이 어려운데 10년 만에 투자자 소신을 내셨다고요? 그렇죠. 2008년 네? 10월 30일. 아, 그 네. 조금만 땡기겠습니다. 네. 네. 2008년 10월 30일이면은 10년도 더 됐네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투자 소신을 내시고. 예, 네, 맞아요. 그 후로 처음이세요? 그러죠. 예. 네. 아, 투자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더 뭐야? 예? 네? 좀 더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신 내용을 좀 여쭤보죠. 어떤 예. 내용이었습니까? 글쎄, 그 성공 투자의 조건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예. 첫째는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예. 두 번째로는 쌀 때 사라. 예.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난 예. 저는 이 세 가지의 투자자의 자세라고 봤을 때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을 지탱해주는 주변의 기업들 예. 또 한편 더 생각하면 이 어려울 때 예. 아 저게 진짜 살아남을까? 네. 라고 하면 얼충 답이 나오거든요. 어려울 예. 때 예. 그런 점이 사실 2008년 지금 예. 예. 잘 나갈 때는 아주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어려울 때 상식의 관점에서 저 기업은 이 위기를 견뎌낼까? 2, 3년 후에 존재할까? 네. 라고 질문을 하면 예스라는 yes. 질문이 네. 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아. 두 번째로는 그게 싸게 거래된다면 네. 그때 사라. 그런데 네. 왜 쌀 때 자꾸 시장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업이라면 오히려 네. 즐겨라. 네. 올해.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저는 투자를 집행하면 상당 부분 무조건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근데 한국은 네. 아시다시피 늘 그 인기 있을 때, 좋을 때, 오를 네. 때 시장에 다가서고 네. 어려우면 버리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면서 그렇게 그 외국에서는 주식과 펀드가 기축재산 예, 사실 그 축이되는 그 축이되는 자산인데 예. 한국만 오면 쓰라리 납품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강화되는 기축재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좀 표현이 그런데 네. 부동산이 주식이고 주식 주로 먹는 주식 이 주식은 반찬이에요? 아주 자극적인 예? 자극적인 간식이야. 아, 분식 같은 느낌. 뭐 지금 뭐또막 이럴 때 네. 한 번씩 생각나면 사고. 그러니까 소화불량 걸리고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을 때만 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고민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근데 어제 저한테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밤에 올렸는데 세 명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 네. 2, 3년 만에 네. 처음으로. 아, 네. 어떤 친구는 제 전화번호도 없나 봐요. 카톡 전화로 왔어. 아, 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김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좀 사도 되냐? 아, 지금이 살 때냐? 세 명이 한 명은 좀 저 자산이 꽤 큰 저 사업하는 친구고 한 명은 의사고요. 한 명은 은행원이었어요. 이 세 명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야, 이게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전화가 왔지?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주식에서 안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리면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답을 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회장님께 좀 여쭤보죠. 이런 경우라면 회장님 뭐라고 이 친구들에게 회장님 친구가 어제 회장님 전화 많이 받으셨을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칭찬하죠, 당연히. 네. 칭찬이요? 어, 아주 좋잖아요, 사실. 어. 너무. 어, 요즘 들어서 그나마 네. 사실 저는 진짜 신감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투자자한테 다가서는 것. 네. 옛날에 그 쓰라린 아픔은 항상 좋을 때만 시장에 그렇죠. 그 증권 전문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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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권사들이 좋으면 더 오른다간다. 네. 떨어지면 시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공동 책임이 있다. 예. 라는 상황인데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예. 제발 좀 그 쌀 때 산 경우는 결국 결과는 좋거든요. 네. 그게 반복 학습되게 되면 예. 그나마 펀드와 주식이 우리 자산화 될 텐데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다가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최근 들어서 예,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진하다. 그러니까, 네. 어, 그리고 외국인은 12~13주를 파는데 네. 개인이 이거 사가지고 바닥이 될 수 있겠느냐.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이 네. 투자했을 때 한국 시장이 바닥을 형성한 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번에 산 개인들이 틈에 나와야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그렇죠. 너무 잔인하죠.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방금 뭐 말씀하셨듯이 돈이 네. 있는 네. 돈이 떴든 간에 어쨌든 하고 보니까 최근 1월부터 2개월 사이 지금까지 네. 네. 외국인이 한 13조를 샀어요. 샀어요?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원천이 뭘까? 혹시 그 개인들이 샀기는 샀는데, 에,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신용 네. 또는 미술 통해서 사면은 악성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통계를 어제 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네. 외국인이 13조를 2개월 동안 팔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위탁자 예수. 예. 고객이 사, 그 뭐죠? 예탁금. 그 예탁금 이용. 예. 예탁금이 예. 에, 약 8조가 늘었어요. 네. 오히려 13조를 여기 팔고 예. 개인이 사줬다면 예. 순수한 돈이 없었다면 13조 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빠져나가야죠. 개인 예탁금이 줄어야죠. 줄죠. 그런데 예. 오히려 8조가 늘었고 는 게 예. 신용의 증가를 통해서나 미술의 증가를 통해서 늘었다면 예. 또 그것도 외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신용 잔고도 약 3천이 줄었어요. 예. 10조대에서 아, 있고. 예. 딴 데 있던 돈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생, 그러니까 아주 살아있는 돈이 예.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에서 저는 이번에 쓰그늘은 네. 과거처럼 분석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예. 그건 이제 뭐 좀 우리가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이냐 또 지금 사모펀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인출하거나 아니면 더 못 주니까 직접 투자로 왔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거의 일주일 이상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식의 대체 자산이 할 수 있는 부동산과 다른 자산에 대한 그 위험? 오히려 예. 상대적으로 예. 위험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회대수익이 낮은 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그 투자의 관이 네.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좋은 기업 사서 좋은 기업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싼 거 같잖아요. 네. 쌀 때 사서 버티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한 6개월, 1년까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못 버팁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버틸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사실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늘상 하는 자 얘기들이 이 위기는 네. 옛날 위기와 다르다. 네. 이번엔 더 깊을 것이고 예. 더 오래 갈 것이다. 네네. 사실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2008년도죠. 네. 저희 펀드가 7월 7일 날 탄생됐어요. 예. 그 후에 2개월 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등장했는데, 예. 에, 이제 주가 기준가가 뭐 일시에 2~3개월 사이에 40%가 빠졌죠. 뭐 네. 글로벌 그렇습니다. 차이나. 근데 그때 시장에서는 네. 이번 지수는 500이 간다. 그때 1000, 뭐 2,300, 3,400 네네. 해서 뭐 900 깨지는, 일시적으로 900 깨진 날 제가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번 위기는 에, 다르다. 깊이도 다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간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주도 국가인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그때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일설에서는 5년 이상 길 네. 것이고 또 지수는 예, 지금부터 아. 반절 이상 빠는. 아, 본격 하락이다, 이제. 예, 본격 하락이다. 그래서 네. 지수 500 얘기하고 네. 회복 기간 5년을 얘기하죠. 네. 또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IMF 때도 네. 사실 98년도 IMF 발생하면서 네. 회복 시기를 우리는 5년, 10년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해요. 이번 이유는 또 옛날 것 영상이 다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번에 또 질병이니까 뭐 네, 더 핑계가 더 좋죠. 네. 아, 오히려 나는 질병의 문제를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극복의 문제이고 네. 그리고 시장은 의외로 사실은 보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거기다가 기업의 1등 기업은 네.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해요. 주가 지수는 모든 기업이 평균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균 모든 기업이 평균값을 우리 예측하기보다 예. 그것보다 먼저 선행할 기업을 찾는 게 우리 몫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이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지수에 우리는 연연할까. 그것보다 먼저 좋은 기업으로 등장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먼저 반응할 반등할 텐데 그런 기업과 함께하면 시점을 훨씬 더 당길 수 있다. 네. 사실 제가 뭐 한 예로 스타벅스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네요. 네. 스타벅스 이 커피를 5년 10년 후에 안 마실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아니면 여전히 마신다면 이번 기회에 스타벅스 주주라면 네. 다른 게 뭐 커피숍은 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속으로 아주 흥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스타벅스 주주이면서 불안해할까? 저는 그게 그러네. 어차피 네. 지금 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삶을 지탱하는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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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지탱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더 강해진 기업과 함께하면 네. 저는 좋은 결과 항상 있었다. 아. 그 네. 강해질 기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질문이 마침 들어와서 이것만 하나 제가 좀 드리면 그렇죠. 네. 1등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량주라는 이른바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낙폭이 아주 컸던 네.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라면 그중에서도 우리 회장님의 선택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봐서는 기존 산업에 있어서는 1등이 중요하고요. 1등. 기존 산업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가 측면이라든가 고객 기반이라든가 네.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비교 우위인 기업을 저는 1등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네. 그건 산업마다 달라요. 소비지 기업은 뭐 브랜드 인지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산업은 매장량, 양질의 매장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IT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원가 경쟁력이 중요할 수도 네. 있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1등의 문제는 산업마다 다르고 저희 분석 방법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기존 산업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1등과 함께하라.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 예. 그러니까 혁신 기업에서는 기존 산업은 무너질 것이고 네. 혁신 산업이 결국 기존 산업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그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서 네. 인공지능화되는 그 산업. 네. 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산업에서 저는 그 부분은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뭐 사실 우리 그 IT 2008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네. 한 초기 한 5년 동안 2013년까지는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많은 돈을 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이 약 전 세계 40억 대 정도 팔리니까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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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날라다녔죠. 지금부터는 제 목격에는 그 기초 이외에 네. 그 5G 그리고 통신 인프라 네, 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서 네. 이 플랫폼과 연결되는 데이터로 연결되는 수많은 업종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제 그 트럼프도 미국의 그 뭐죠 단백질 분석을 통한 예. 백신까지도 인공지능으로 개발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단백질 분자에 대한 그런 그 분석 자체도 가능하거든요. 예.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혁신은 네. 그 기존 혁신의 기반 속에서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네네. 그런 산업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도 스마트카로 의료도 인공지능 의료로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운용사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운용사도 한국, 이렇게. 한국 네. 운용사도 사실 인공지능 운용사 등등으로 네네. 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기존 산업에서는 기존에서 1등 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 속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서 인공지능화되는 네. 그 리더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정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싼 기업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기업도 좋은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지금 말씀 1등 기업 혹은 미래를 선도할 기업이 있고 네. 1등은 아니에요. 2, 3등 해요. 그리고 미래 선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싸. 너무 초기에는 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의 주제를 좀 내로다운 네. 시키면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더 빠질 수도 있을는지 네. 모르겠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아니 뭐 미래 이것도 좋지만 맞아요. 지금 당장 무엇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자금으로 그러면
안 망할 것 같은데 너무 싸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 예. 초기에는 걔네들 다만 또. 문제는 예. 예. 너무 이제 사실 초기에는 무조건 많이 떨어진 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예. 예. 아. 그리고 레벨을 올린 후에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등과 그렇죠. 그리고 예. 혁신계의 바톤을 그렇죠. 이어가겠죠. 예. 다만 초기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예. 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네. 그조차도 예. 나쁜 기업은 사지 말라는 거죠. 아, 빠질 만한 아니어도. 이유가 있는 기업은 네, 그렇죠. 대회. 폐지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 타이밍 장사거든요. 언제 그게 다시 뭐죠? 사라질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무조건 낙폭 과대한 종목이 오를 것이다. 예. 다만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시장 1등 과점적 이익을 가져올 1등 그리고 혁신 기업 위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초기 낙폭과대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저 회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주식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혁신 기업이 뭔지 네, 그렇죠. 또 1등 기업이 뭔지 내가 그걸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죠. 저한테 혹은 회장님한테 야, 나 지금 안 깨졌어. 돈 있어. 근데 남들은 지금 한 30%씩 까져 있네. 그렇죠. 나는 안 깨졌으니까 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시장을 사겠다. 네. 인덱스 사버리겠다. 네, 네. 왜? 코스피가 지금 30%, 20% 빠졌다 이거죠. 그래, 나는 그냥 20%만 먹을래. 원상복귀하면. 나는 강방천 회장님처럼 뭐 3년, 5년 자신 없고 그냥 원상복귀할 때까지 뭐 그럼 뭐 내가 단기적으로 20% 먹으면 요즘 이자로 타면 20년치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주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실 다시 시장 자체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도 그렇죠. 사실 저는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를 더 좋아하는데 예. 왜냐하면 1등 기업이라는 게 사실 패시브나 그 ETF는 평균값을 먹는 거거든요. 예. 뭉치로. 네. 다만 그중에서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의 기업이 있을 텐데 예. 평균 이상의 기업을 사는 게 제일 몫이라면 그걸 일반인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낙폭 과대할 때 사실 인덱스 투자도 저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인덱스 안 살 것 같은데 여기 훨씬 더 인덱스보다 훨씬 큰 수익을 줄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니까. 저는 다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예. 시장에 다가서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먹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과거에 인덱스가 너플 때 투자하니까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아, 액티브도 힘들겠지만. 맞아요. 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주식과 펀드를 통해서 예. 아, 먹는구나. 예. 결과가 좋네. 예. 왜? 난 1등을 몰랐어도 예.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니까 먹는구나. 흥분할 때 내가 닿았었던 그 룰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썼던 맞습니다. 겁니다. 저기 우리 회장님이 고향이 호남 쪽이시거든요. 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저 호남 쪽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호남 음식을 드시려면 그것도 순서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생이 굴국을 일단 들고 그다음에 홍어회를 드는 게 맞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홍어회 확 먹어보면 싸해가지고 저거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왕도는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쉬운 것부터 그렇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네. 중요하다. 네. 그리고 특히 네. 그럴 때 이럴 때 네. 이렇게 네. 힘들어할 때 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가총액 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망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적으니까 네. 저는 뭐 최선은 아닐 수도 차선이다. 그리고 네. 한국 투자가들이 그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부동산처럼 부동산 필수기라고 보면서 가지 않는 그렇죠. 무조건 네. 주식은 필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대한 반전이 반전이 있기를 정말 네. 원하죠. 네. 아, 주식으로도 충분히 개인도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 예, 예. 아, 그런 경험을 이번 기회에 좀 쌓는 게 좋겠다. 아, 이제 저하고 네. 마음이 똑같으시네. 저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이 꼭 좀 성공하셨으면 예, 예. 좋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아마 초보 초심자들의 마음을 조금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네.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저 같은 초심자들은요. 네. 아 성공의 경험 중요하지만 네. 남들은 다 막 몇십 프로씩 먹는데 나만 5% 10% 먹는 것 같은 그 기분이 굉장히 좀 별로예요. 돈은 설령 벌지 몰라도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내가 그럼 진짜 들어가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한 20, 30% 더 빠진 다음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30, 물론 정확한 시점을 내가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늘 상존한다는 거죠. 그거 좀 불안감 좀 해소해 주십시오. 글쎄, 참 묘한 게 네.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이 종목이 요즘 어때라고 하면 그 종목은 이유를 대면서 네. 지금은 당분간 아닙니다. 이 주식은 당분간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보면 네, 네. 이게 올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아니 이게 지금 좋을 겁니다. 나는 네. 이게 좋다는 의미는 벌써 시장에 그 눈길을 끄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 이거 올라봤자 10% 이거 이거는요 오르면 따블입니다. 근데 오히려 올라봤자 10%짜리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또 10%라는 그 개념적 정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사실은 그렇죠. 0%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인기 없는 것. 좋은데 인기 없는 것. 그리고 인기 없을 때는 기대 수익이 낮아요. 네. 별로 안 올 것 같아. 예. 그런 것과 다가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 같고 네. 또 그것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산 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 뭐 하나 이런 네네네네. 것 뭐 한두 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의 실패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고 중요한 영역,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요. 네. 지수. 네. 지수 바닥 모르거든요. 네. 지수는 평균값이에요. 네. 평균값.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서 동시에 지수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나 지수 바닥에서 할 것이다. 네네. 지수 바닥과 개별 종목의 바닥은 다름단 말이에요. 패시브 펀드는 뭐 다르지만 어쨌든 네. 하고 저는 한국 투자가들이 중요하지 않고 덜 예측 가능한 지수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다. 막 오르면 2300가면 2500, 3000을 얘기하고 지수가 뭐 2000 떨어지면 1800 얘기하다가 막상 1800이 오면 안 살려고 해요. 1600 간다고. 또 1600 가면 또 안 살려고 하면서 1300 간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더 비싼 거기서 사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수 정도 이 정도 왔으면 분산으로 해서 살아. 바닥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개별 종목은 지수 바닥과 다르다. 라고 얘기. 지금 정도면 들어가기 나쁘진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제가 사실 편지를 썼을 때도 네. 1900포인트 정도 썼나요? 그런데 네. 저는 그때도 싸다. 제가 지수를 연초에 2250은 넘기 힘들 것이고 2050 정도에서 유지될 것 같다. 네. 라는 관점의 이제 몇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50이 아니면 뭐 1700이죠. 네. 저는 뭐 지금 다가서라. 패시브 펀드든 인덱스 그러면 네. 한 방에 지금이 이제 다시 안 올 지수 때니까 지금 있는 거 다 쏟아라 이런 얘기 아니시죠?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거의 저는 상당 부분 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통상 이렇게 유도 질문하면 아 당연하죠 조금씩 사야죠 이렇게 하는데 역시 회장님이 자, 그 우리 오늘 저 인터뷰 제목을 저희가 저렇게 잡았어요. 태풍이 그 강한 나무를 알려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풍 폭풍이 불고 나면 이제 지나가면 꾸준히 서 있는 나무가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산산조각 나서 쓰러져 버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거 주스러 다녀야 되는.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예, 맞죠. 이게 뭐 그냥 이러고 말 태풍인지 아니면 정말 쓰나미급의 정말 A급 태풍이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여기는 안 쓰러질 것 같다라는 권역, 예, 투자 대상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그 태풍의 질서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가끔 지으면서 예. 태풍을 가끔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예. 태풍 후에 나오는 그 생태계의 어떤 그 뭐죠? 강인함? 예. 좋은 것들이 강인함은 대단하다. 사실 이 그 자본시장에서도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 너무 많은 기업이 막 그 뭐죠? 그 과거 10년, 20년 동안 뿌려놨던 돈 속에서 예. 그 우주 경제하는 것. 특히 중국 기업들의 네. 그 경쟁을 통해서 공과잉이 만들어졌던 것 하나 예. 저런 공과잉이 어떻게 해결되지? 라는 의심이 항상 들었겠단 말이에요. 지금 3, 4년 전부터 네. 지금까지도.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의 혁신 기업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에요. 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아무리 좋아도.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과잉 부채. 네.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의심은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저는 좋다 오히려. 예. 태풍으로서 비교 여린 기업 경쟁이 없는 기업이 서서히 시장에 구분할 수 있으니까. 네. 대출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심은 그나마 아주 저한테 안도한 것을
줬고 두 번째 미국 그, 그 빵이라는 그런 주식에 대한 그 고평가 논란 조차도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고 세 번째 문제 과잉부채 문제는 오히려 더 강화시킬 부재가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결국 뿌리면 아, 더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 향후에 몇 년 후에 그게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그, 그 태풍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점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더 강화될까라는 점에서 저는 그 요즘 알다시피 그 사회적 삶의 현상이 언택트 어쨌든 그런 쪽에서 저는 여전히 사실 삶의 지향점이 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혁신 기업이 자라날 상황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건이 없었을 때는 그런 그 뭐지 전자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이 사실은 물적 유통이 아니라 끼 문제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울기급이었다면 한 5 내지 10% 기울기급 옮겼다면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는 아마도 기울기급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그 IT 플랫폼 기업들은 도저히 더 가치를 강화시키는 작용 으로 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인데 강방천 회장님은 우리나라 1세대 가치 투자자고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최준철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저희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한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 아니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싼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잘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 미국의 빵 기업에 더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단 말이에요. 아마존이 지금 10만 명 추가 고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죠. 아, 그거는 장사가 잘 되니까 고용하겠죠. 제프 베소스가 뭐 경직병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게 가치 투자 맞습니까?라고 이제 여쭤볼 만하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회장님의 가치 투자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 사실 가치 투자자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집단 같아요.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서 조정받는다. 그러니까 가치가 주고 가격은 종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럼 어떤 가치를 찾을까 나는 어떤 가치에 주목할까라는 문제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부자 되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부동산, 어떤 사람 주식,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지. 사업.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치적 관점에서 저는 고객한테 사실 그 돈을 받았잖아요. 청산하라고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너 내 돈 받아가지고 BPS가 PBR이 0.2니까 0.2까지 사가지고 청산해서 나한테 돈 돌려줘. 라는 관점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수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5년 10년 후에 돈을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 미래의 삶을 책임질 기업을 찾아라. 라는 저는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지금은 잘 돼도 미래에 쓰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쓰다는 소리는 동적 가치가 없으면 쓰러지거든요. 미래의 삶은 늘 바뀌어요, 세상. 그래서 저는 저희 어떤 것은 통찰을 기초로, 뭐 통찰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삶을 일단 상상을 하고 미래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비즈니스가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현재 구도되고 있는 이런 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산업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 지금 금융도 저는 현재 뭐 기존 금융지주 같은 거 회사의 시가총이 60조? 근데 뭐 카카오가 2년 만에 가입자 1,100만 명을 돌파해버리잖아요. 그건 기적이 문제거든요. 지점도 하나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가입자 1,100만 명을 2년 만에 만들어낼까? 그런 것은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맛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게 아마도 미래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플랫폼 고속도로가 아닐까. 그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최소한 현재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직면할 기업에 탑승해서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세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번에 기회에 저는 뭐 쿠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야가니까 어려워요. 야가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50대, 60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 빠져든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서 물건을 못 사니까 그걸 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한 번 이런 맛을 드리면 못 나오죠. 전환비용이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환비용. 네. 못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과거에는 20대, 30대, 40대 그 정도에서 온라인 문화가 확산됐다면 네. 저는 이번 기회가 50대, 60대, 70대까지도 확산되는 네. 그런 현상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속에서 저는 거대한 혁신이 네.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가치투자 방법론을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동적 가치투자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하면 다이내믹 그 밸류 인베스먼트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 같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거다. 네, 그렇죠. 향후에 5년, 10년 이후에 나한테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게 사실 가치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가치도 뭐 그 정태적 가치냐, 동태적 가치냐, 회계적 가치냐,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냐, 네. 정량적 가치냐, 정성의 가치냐 네. 등등으로 많이 나눌 수 있잖아. PBR 가치냐, PER 가치냐.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정성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PER 가치, 네. 미래 가치 이제 이렇게 조망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쨌든 하고 저는 여기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상황에서 예. 여전히 앞으로 이 세상은 예. 저는 요 스마트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네네. 수많은 기업들이 그 자동차도 예. 이쪽과 연결되는 것. 저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아마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한 수많은 빅데이터 관련을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휘발유, 그런 탄소를 섬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기고학적 자동차가 아닌 네. 전자장치를 통한 개인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를 벌써 체크하고 있죠, 테슬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시가총액이 100조를 최근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자동차도 분화될 것이고 의료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분화될 기업이 있는가 하면 네, 네. 그렇지 않은 의료가 있을 것이고 네. 은행도 증권도 모든 산업이 예. 사실은 분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되는 인공지능으로 분화되면 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같은 산업이 있더라도 예. 그 전통적인 산업의 분류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다시 돌아가서 제목으로 돌아가서 태풍이 이제 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 태풍이 불었잖니? 그러니까 야, 그래도 라면은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 필수품을 그렇죠. 해야 돼. 그러니까 회장님은 그게 이 태풍이 지나갔을 때 크게 살아남아서 이 정말 이게 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보질 않고 오히려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도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 모멘텀에서 더욱 투자자들이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그 회사들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이익의 퀄리티를 저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요. 이익의 퀄리티를 네 가지 기준. 네. 하나는 이익의 지속성.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이익이 같이 천억이 나는데 네.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보다 이익이 더 지속 가능하다면 B라는 기업이 낮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측 가능성. 좀 더 예측 가능한 기업.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보고 있고 이게 비변동성. 변동성이 좀 덜한 게 좀 나았을 것이고 비변동성 네. 마지막으로 이게 확장 가능성이에요. 확장 현재 같은 천억이지만 A라는 기업은 미래에 2조까지 20배 정도 늘 수 있는데 B라는 기업은 한 여전히 천억 주도에 머물러 있다. 1200 정도 해봤자 1200이다 하면 A라는 기업이 낫겠죠. 이게 확장성. 그런데 네.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은 국채예요. 예. 국채는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죠. 아주 비변동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잖아요. 20년 동안은. 그렇죠. 바로 여기서 주식과 채권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들은 이게 확장 가능성에 믿음이 없으면 주식은 안 삽니다. 그렇죠. 이게 확장 가능성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미국의 그런 기업들 또 한국의 뭐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것들도 네, 네. 사실 이게 확장 가능성의 믿음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열광을 받고 있고 네. 미래는 더더욱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 산업은 이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해서예요. 공장을 만들고 땅을 사고 직원을 고용하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요소비용이 올라가요. 예. 비용 자체가 따라가는 구조단 말이에요. 물리적이니까. 그렇죠. 예. 물리적이니까. 근데 지금 이런 최근에 우리가 목격되는 이상한 그 이상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들이지만 이상한 것들은 사실 설비 투자를 사람 외에는 안 해요. 예. 인터넷만 공짜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가입자들 오면 가입자들 가치를 만들어내요. 예. 어떻게 오면 고객이 늘면 고객이 싫어하는 업이 있어요. 예. 가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헬스클럽이 그래요. 네.
헬스클럽이 장사 잘 되면은 고기 늘어요. 네, 고기 늘다 보면 싫어요 좀. 아, 왜 이렇게 좀 아, 그래서 헬스클럽 왜 차 있어? 이렇게 그렇죠. 헬스클럽 많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인터넷 모바일 쿠팡 같은 경우 저렇게 적자를 감내하면서 하는 것은 고객이 많으니까 또 고객이 오잖아요. 물건이 더 많고 또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느 분기쯤 오면 이익을 터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주와 채권자 속에서 저는 주주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주주, 예. 주주자본이죠. 예. 주주자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확장성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는 이들 기업, 이들 산업은 이익의 확장성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거에 야 PER 뭐 30짜리 이거 말이 돼? PBR 뭐 8, 9짜리 말이 돼? 전통적인 관점에 전통적인 회계학 관점으로 반 PBR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회계학조차도 좀 바뀌어야 된다. 기존 회계학이라는 게. 네.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네네. 화폐적으로 측정 가능한 재산만 올려라 라는 게 기존 회계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네.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존 뭐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회사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그 밸런스시트에 그걸 키핑을 안 해요. 그 PBR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겠죠. 사실은 네네네. 공짜로 쓰는데 인터넷망 같은 거는 그렇죠. 공짜로 써도 이익이 되면 주주는 그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형의 자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회계학조차도 재평가 받을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의 그 모든 질서는 3대 생산 요소, 네. 사람, 그리고 땅, 그리고 돈. 이 3대 생산 요소를 측정하고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만들고 회계학이 연주했는데 지금은 그 3개 생산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어디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그게 이런 그 모바일처럼 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망이 네 번째 생산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혹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주주들한테 열광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저는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여전히 앞으로도 저는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제 네. 그 시점 그런 회사에 들의 투자하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치 투자자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점심 때 저녁 때 많은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한 후배들이 강 회장님 변하신 것 같아. 아, 강 회장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 정도 길이의 인터뷰만 들으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제 업계 한 30년 이상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에 대한 통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20분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구분점이 뭐냐라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따로 신가 대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제가 진짜 꼭 삶아내는 인터뷰를 한번 삶아내는 인터뷰. 아니 왜냐면 중요해요. 왜냐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가치 투자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도 좀 도구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는 저희가 따로 어레인지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회장님과 그 곰탕 인터뷰에서 다시 뵐 날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 좀 시간 좀 내주시고요. 봐서 그래요? 자,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강 회장님 말씀을 좀 듣고 감동하신 분들도 좀 많은데요. 하여튼 조만간 저희 신거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네. 네.